매트릭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보기 앞서 매트릭스와 요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잠깐 짚고 가야겠네요. 우선 매트릭스는 컴퓨터가 만든 가상의 세계 프로그램입니다. 그 목적은 21세기 초 인공지능이 개발될 당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인공지능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공지능과 인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윽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인간은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계를 섬멸하기 위해 강한 전자기가 흐르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었는데요. 그 이후 인공지능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답을 구하게 되는데 그 답을 인간에게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인간을 재배하는 것이 매트릭스인 것입니다. 요원은 이런 매트릭스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You are not one of us. You are one of them. What are they? Sentient programs. They can move in and out of any software still hardwired to their system. Inside the Matrix, they are everyone, and they are no one. 스미스는 이러한 매트릭스 세계의 요원입니다. 그에 따라 프로그램에 벗어난 인간들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피어스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를 잡기에는 항상 한 발자국씩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해커 네오와 접촉한 것을 파악하고 We know that you've been contacted by a certain individual. Man who calls himself Morpheus. 그를 미끼로 삼았으나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었고 레이건과 협상하여 함정을 파 마침내 모피어스를 잡게 됩니다. 그런 모피어스를 구하기 위해 네오가 매트릭스로 오게 되고 모피어스를 구해냈지만 스미스는 그런 네오를 죽음까지 내몰았습니다. 이때 알 수 없는 일로 네오가 각성을 하게 되고 스미스는 네오에 의해 산산이 찢겨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도 그는 죽음 혹은 파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오에 의해 파괴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매트릭스의 규정을 어기고 요원으로서의 프로그램과 네오의 영향으로 변질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모습으로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요원들은 다른 인물들에게 덮어쓰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스미스는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자신을 복제시켜 덮어씌우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인물들을 복제시키다가 오라클까지 덮어쓰며 매트릭스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멋진 웃음.
이윽고 스미스는 매트릭스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네오가 매트릭스에 넘어오면서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사실 오라클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오라클이 스미스에게 덮어쓰여지면서 네오에게 메시지를 남겼으며 Everything that has a beginning has an end. I stand here, right here, and I'm supposed to say something. I say everything that has a beginning has an end. 이에 따라 네오가 스스로 스미스에게 몸을 맡기게 되고 그를 동화시키며 연결된 순간 바깥에 있던 존재가 스미스를 완전하게 소멸시켜버립니다. 매트릭스를 벗어나기 위해 프로그램의 통제를 벗어나 모든 임무를 덮었었지만 그는 결국 매트릭스 안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인물에게는 행동의 동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이야기의 당위성이 흔들리게 되죠.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요원은 매트릭스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단정한 모습과 일관된 무표정, 통제받는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이어피스, 이 모습과 스미스를 비교하기 위해 모피어스와의 대화 장면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I hate this place. It's the smell. I must get out of here. I must get free. And in this mind is the key. 가상세계를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유를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말뜻을 풀어보면 프로그램이 정의한 질병의 개념을 인간에게 대입하였고 자각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사고를 가진 인간과 자신의 모습이 동일시 되기 때문에 질병과 나는 다르다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모습에 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정값이 달라졌다거나 혹은 오류가 생긴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상이 네오의 결합을 통해 일정 부분 복제되어 더욱 증폭된 힘을 가지게 되었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매트릭스 프로그램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를 가진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매트릭스 세계 내부의 자유였기에 스미스는 그 목적을 찾아 네오를 만나게 되는데 As you well know, appearances can be deceiving, which brings me back to the reason why we're here. We're not here because we're free. We're here because we're not free. There's no escaping reason, no denying purpose, because as we both know, without purpose, we would not exist. We are here because of you, Mr. Anderson. We're here to take from you what you tried to take from us. 마지막 전투에서는 수많은 스미스를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마네킹과 엑스트라에게 가면을 씌워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요원 스미스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